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의 삶을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예수님은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이야기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앞에 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는 질문에만 대답하시죠. 그것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선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며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붙잡혀서 간 곳에서 많은 질문에 충분히 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조롱의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제가 그 조롱을 받았다면 참지 못하고 욕하고 같이 침을 뱉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핍박과 조롱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핍박과 조롱은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과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눈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 지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기며 나의 죄를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